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제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말씀하소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그런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은 시민이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은 굉장한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결정적으로 버림받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번 장은요, 그것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확실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2에서 3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하나님이 사울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아말렉을 지목하여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을 때 이 아말렉이 그들을 후미에서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멸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3절에 의문을 좀 갖게 되는 문장이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진멸하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멸하되,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멸한다는 것이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알아야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이 사울의 순종을 원했습니다. 여기서 진멸로 쓰인 원어는 헤렘인데 헤렘은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사울이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순종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 사울은 실제로 백성을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아말렉과 하는데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는 그 모습까지도 보여집니다. 8절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아각의 왕은 사로잡았지만 모든 백성은 진멸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의 범죄는 9절부터 제대로 시작이 됩니다. 9절에 보면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사울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것을 드렸습니다. 사울과 같은 모습을 지녔던 사람이 여호수아 7장에 나오죠. 바로 아간인데요. 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은 완전히 진멸하라고 합니다. 이 의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따라가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간도 그렇게 순종하지를 않죠. 그 모습처럼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울의 불순종한 모습이 지금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동행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계속 손을 뻗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주셨습니까? 무려 23년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경고를 하고 약 23년의 시간이 흐른 상태입니다. 이 13장, 14장, 15장의 이 차이가요, 23년의 시간이에요. 23년 동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 그 기회 때 15장에 나오는 말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게 이 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사울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완전히 진멸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손을 뻗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울의 마음을 계속 두드렸지만 사울의 마음은 열리지가 않았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동일하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한 권사님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요, 속장으로도 잘 섬기시는 남성분이셨고, 그리고 교구밴드 오실 때마다 언제나 인자한 얼굴로 인사를 해주신 분입니다. 지금도 인자하시죠. 그렇게 이제 신방을 하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 깜짝 놀라는 은혜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결혼을 하시고 30대부터 50대까지 약 20년간 정말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방황이 아니고 중독이란 중독은 거의 다 경험할 정도의 중독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독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빠질 때 집은 퇴근을 아침에 출근을 하면 퇴근은 새벽 예배쯤 퇴근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여자 권사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 늘 그저 남편을 위해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렇게 방황하셨던 그 20년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금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 권사님 고백은 참 이렇게 방황할 때도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셨대요.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20년간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로 정말 주님을 만나고 돌아왔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역사가 있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 두들김을, 마음의 두들김을 이 권사님은 들으셨구나. 그러므로 마음을 열므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순종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들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데 그 기회를 붙잡는 오늘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보고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데 후회를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굉장한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안타까움. 그리고 또 사무엘은 이 사울의 행동을 보며 밤새 근심했습니다. 즉, 이 근심했다는 뜻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 사울을 놓고 중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사무엘은 이 사울을 보고 근심하며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엄청난 마음 아픈 일이죠. 근데 이때 정작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12절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고 수단이었습니다. 사울은 저기 있는 기념비를 보면서 모든 백성이 자기를 인정해 줄 그 생각을 하면 참 기대감에 부풀렀겠죠. 그는 어떻게든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사무엘과 이 사울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기까지 하는데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을 본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죄의 시작은 마음으로부터인데 그 결과는 입술의 거짓말이죠. 그는 거짓말이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그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니까 이 사울은 그는 백성이 원해서 죽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무려 두 번이나 합니다. 15절입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21절에도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 네. 그는 백성이 원해서 다 죽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좋은 것을 다 죽이기보다는 남겨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 좀 그럴듯한 포장입니다. 사울은 그럴듯한 이유 안에 포장을 함으로써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이는 정확히 사울의 교만이죠. 순종하지 않는 교만이 바로 여기에 드러납니다. 이것을 사무엘이 지적을 합니다. 22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제사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제사를 부정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요, 예배에 참여함도 좋지만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주님 제가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아가 깨지는 경험을 하고 내 의가 부서지는 경험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면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 앞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체험하겠습니다 라는 그것이 바로 순종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바로 사무엘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순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변명하는 이 사무엘에게 거침없이 이야기를, 이 사울에게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행동이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합니다. 즉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신의 행동은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이제 사울은 알아들었을 법한데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진 돌입니다. 사무엘이 떠나려고 할 때 이제 이 사울은 마지막 말을 합니다. 마지막 말, 어떤 말일까요?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의 정말 마지막 말은요, 나를 높여주세요. 사람들 앞에서 제발 한 번만 나를 높여주세요.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생각. 사울은 이제 영적인 민감성이 전혀 사라지고 그저 무뎌진 채 왕으로서 활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그가 정말 백성을 두려워했을까요? 그가 그렇게 백성대에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백성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두려워했던 것은요,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명예가 실추되는 것, 나의 삶이 깎이는 것, 나의 인정됨이 사라지는 것, 바로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고 하나님께 그저 형식적인 회개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는 마음, 나를 보면서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요엘 2장 13절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입니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니요,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정말 주님께 나아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저는 만약에 사울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하나님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정말 하나님 이 마음을 받으시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여전히 사울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완전한 순종이요, 완전히 드려지는 삶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만 우리가 이 영역만큼은 내 뜻대로 하는 것, 이 영역만큼은 조금이라도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나아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늘 세웠던 나의 기념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만 아는 것이죠. 그 기념비를 복음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완전히 부수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회개하며 나의 마음을 찢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두들기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울이 23년간 하나님이 기다려주셨고 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순종하지 않고 주님 나아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 기회를 뿌리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손을 뻗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 앞에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순종으로 나아감으로 완전한 순종에 이르기까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나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세운 영역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으로 그 영역이 부서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사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점검합니다. 나의 기념비가 있는지요? 우리 마음속에 나의 기념비가 있는지요? 그 기념비가 있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즐 주님 앞에 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의 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종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말씀을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멈추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